오늘은 2차 쪽파씨를 쪽파씨 종구를 심는 날입니다. 요게 쪽파씨고요. 요게 위에 싹둑 자르고 밑에 싹둑 뿌리 자르고 요게 지금 2차 쪽파씨 종구 2차 쪽파 씨앗 심는 날인데요. 요게 5kg입니다. 먼저 1차 때 5kg 심고 지금 2차 때 5kg 심을 겁니다. 심기 전에 영상 찍고요. 요거가 5차에 나눠서 심을 건데요. 지금 오늘이 이제 심는 게 2차입니다. 아, 밑에 제가 가축분 퇴비도 여기에 꽃 쪽파 심는 자리에 가축분 퇴비 세포를 뿌려줄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 돌아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이제 쪽 고랑 다듬어 가지고 여기가 고추반 옆인데요. 이제 마지막 5차는 요 고추 때 이제 뽑아버리고 나중에 심을 거고요. 오늘이 심는 날이 2차랍니다. 이렇게 심기 전에 제가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쪽파 심기 오늘의 할 일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저를 잘 보세요. 어떻게 심나? 두 번째 작업으로 이 가축분 퇴비를 이렇게 흙에다가 쪽파 심을 자리에 부어줍니다. 요게 저희가 1년에 150포를 사용하는데 제가 고추 심을 때도 요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쪽파 심을 때도 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합니다. 거름은 충분히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로다가 가축분 퇴비를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이제 골고루 해준 다음에 이제 고랑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죠? 이제 쪽파 심기 전에 이렇게 퇴비를 거름 가축분 퇴비를 쫙 깔아줍니다. 이렇게 쫙 깔아준 다음에 요거를 저희는 갈리기로 칠까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갈리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칠까요? 아니면은 뭐로 칠까요? 비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요. 내가 호미로다가 호미 갈리기랍니다. 내가 이제 호미로다가 손으로 직접 고랑 만들어서 요거 할 겁니다. 잠시 보세요. 쪽파심을 자리 이제 손 갈리기로 이렇게 호미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 연장을 이용해서 갈리기로다가 친 것처럼 똑같이 쳐줬습니다. 고랑도 이렇게 해놨고요. 고랑도 이렇게 쫙 해놨고요. 물빠짐 좋게 해놓고 그리고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쪽파를 이제 쭉 파가지고 쪽파를 심을 겁니다. 엄청 쉬워요. 쪽파 심기 요거를 이제 심을 겁니다. 잘 보세요. 쪽파 심기 엄청도 쉽죠. 이렇게 고랑을 이제 쫙 호미로다가 골로를 판준 다음에 요거를 7cm 간격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요게 꽉 차고 알도 여물고 그래요. 그래서 간격을 7cm 간격으로 짝짝짝짝 놓고서는 그런 다음에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앞뒤로다가 흙 살짝 엄청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이제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솔솔솔솔 뿌리면은 쪽파 심기 끝 하는 거랍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쪽파 5kg를 오늘 다 심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비 오기만 기다리면서 쪽파 심기 엄청 쉬워요. 요거 쪽파 맛있게 나면 맛있게 쪽파 김치도 해먹고 쪽파로다가 부침개도 부쳐먹고 그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찍 자르면은 추석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답니다. 오늘의 쪽파 심기 2차 끝! 저 일 참 잘하죠?
시골 농부의 하루랍니다. 일상, 소소한 일상이랍니다. 쪽파 심기. 올해도 5차에 나눠가지고 한 20에서 25kg 정도 심을 겁니다. 오늘도 5kg를 심는 거랍니다. 영상 끝.